아, 네, 안녕하세요. 김대한입니다. 배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정말 많았죠. 제가 직업 군인이었는데 화장을 왜 하냐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는데, 저는 화장을 통해서 이 직업을 얻게 됐고 차츰차츰 커리어를 쌓아가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전에는 티 안 나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제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인상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고, 안 좋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화장을 그렇게 시작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고 계시거든요. 많이 높아진 부분들을 저는 사실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해준 게 화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군 홍보 모델로 발탁이 되었고 이제 제가 배우의 길을 걷게 됐거든요. 저의 이런 에너지들을 남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싶어서 세브란스 어린이 병동이나 이대부 중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자 같고 꾸며야지가 아니라 꾸며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름다워지고 싶어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화장뿐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편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하다 보면은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